안녕하세요. 멋있던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파랑입니다. 오늘 등고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등고선이라는 것은 지도상에서 뭐 높낮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매트랩을 통해서 이제 뭐 시각화시킬 수가 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픽스라는 것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뭐 봉우리를 이제 만들어 주고요. 이것에 따라서 뭐였다? 헌터라는 이제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등고선 플러스 이제 도출을 해보겠다. 자,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난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지도상에서 어떤 높낮이를 이제 매트랩을 통해서 이렇게 시각화 시킬 수가 있겠더라. 이런 식으로서 무엇이다? 어떤 봉우리를 설정을 하고 이렇게 등고선을 도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